사랑하는 메가스타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. 자, 이제 여러분 기말고사가 물론 아직 안 끝난 학교도 좀 있긴 한데 이제 여름방학이 곧 시작할 거야. 그치? 기대가 많이 되죠? 이제 우리 내가 한번 이번 여름방학 때 막 이것도 끝내고 저것도 끝내고 다 뒤집어가지고 내가 대박 칠 거야 하면서 어마막작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을 거야. 그쵸? 좋아. 이제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진심 어린 정말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이 얘기를 한번 좀 잘 좀 들어주세요. 여러분한테 크게 도움될 거야. 진짜 크게 도움될 거야. 먼저 선생님이 한 사실 요 전전 캐스트 때 한번 좀 올렸을 거야. 뭐라고 했냐면 수능 성공 뭐 근심을 날려버리는 방법 해가지고 한번 올린 캐스트가 있는데 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아직 못 본 사람들은 그 캐스트도 요거 듣고 꼭 가서 들을 것. 알았어? 꼭 가서 들을 것. 여러분 저기 미국 UCLA의 미국 농구에서 UCLA를 담당했던 존 우든 감독인가? 이름이 존 우든 맞는 것 같다. 존 우든 감독. 되게 유명한 감독이야. 미국 농구 하면은 그냥 감독 하면 뭐 최고의 감독 하면 존 우든 감독. 88연승을 했대. 88연승. 88연승이면 야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예. 그렇게 유명한 대단한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했던 아주 유명한 얘기 하나가 있어. 나도 듣고 딱 해가지고 그걸 내가 적어왔거든. 뭐라고 그랬냐면 들어봐봐. 존 우든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어. 열정을 가지면 우승 못한다. 의외죠? 나 우승할 거야. 내가 이길 거야. 라는 이 열정이 우승에 방해가 된다는 거야. 열정을 가지면 우승 못한다. 철저한 자기 절제 속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. 쓸데없는 감정은 승리의 적이다. 열정 있는 완전 잘할 거야 하는 이 감정은 승리의 적이다. 열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꾸준히 연습하고 열심히 해라. 이게 존 우든 감독이 했던 말이래. 내가 듣고 쫙 전율이 오는 거야. 그리고 내가 야, 이 얘기를 우리 수험생들한테 꼭 한번 해줘야겠다 해서 내가 메모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야. 내가 요전 캐스트 때 했던 말도 요거랑 같은 맥락인데요. 여러분, 열정. 나 서울대 갈 거야. 나 의대 갈 거야. 나 연고대 갈 거야. 나 어느 대학 갈 거야. 나 한의사 될 거야. 좋아. 그 열정 중요해. 그러나 그거 언제 중요하다고? 초반에 중요해. 겨울방학 땐 중요해. 겨울방학 때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당연히 목표를 설정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. 그래서 그 대학도 가보고 그 대학도 보고 나 갈 거야. 화이팅! 중요하지. 중요하지.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보자. 지금 이 시점이 됐어. 이제 여름이 시작될 거야. 이제 수능 백 몇십 일 정도 남았어. 지금 이 시점에 열정이 여러분한테 득이 되니? 독이 되니? 독이 될걸? 독이 될걸? 오히려. 남은 백 몇십 일 말이야.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진짜 열심히 해서 대박을 쳐야 되는데 잘해보자. 화이팅! 으악! 열정! 나 이거 저기 나 이 대학 갈 거야! 이게 도움이 될까? 절대 아니다. 혼자서 공부를 막 했어. 문제가 좀 안 풀려. 그럴 수 있지. 이해가 잘 안 돼. 그럴 수 있지.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? 아,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? 더 파고들어야지. 더 열심히 꾸준히 더 성실하게 막 해야지. 근데 열정을 갖고 있는 나 서울대 갈 거야. 나 의대 가야 돼. 나 스카이 가야 돼. 나 100점 맞아야 돼. 현재 자기는 3등급인데 4등급인데 난 만점 받아야 돼. 이러면 어때? 제대로 된 공부를 못해. 꾸준히 막 못해. 뭐해 막. 어떡하지? 뭐가 문제지? 나 왜 이러지? 이거 왜 틀렸지? 나 어떡해? 나 못 가면 어떡해? 호들갑을 떨어. 그러면서 막 이상한 상담해. 막 상담해. 막. 그럼 막 이상한 막 가서 커뮤니티 같은 데서 막 글 읽어. 막. 뭐가 좋대? 뭐 내가 뭐가 잘못됐지? 모든 핑계를 남한테 찾아. 내가 이 강의를 들어야 되나? 내 강의를 내가 뭐 어떻게 했나? 내가 공부 방법이 잘못됐나? 자신의 문제야. 자기가 지금 아직 실력이 부족한 거야. 그치? 그러면 그 실력을 차근차근 제대로 쌓아 올려야지. 그래서 결국에 백 몇십 일 후에 자기가 현재 시점에서 최고로 잘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멋있게 받아내야지. 그러려면 인내와 자제력과 성실함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. 평정심이 필요하단 말이야. 근데 열정은 독이 돼. 나 이 대학 갈 거야. 이게
독이 돼 오히려. 지금부터는 오히려 독이 된다. 선생님이 이 전 캐스트에서도 이 얘기를 했을 거야. 내려놓는 게 진짜 중요하다. 모든 일이 될 때 말이야. 내려놓을 때 된다. 선생님도 살아보니 무슨 일이 탁 이루어질 때 말이야. 됐다. 될 대로 되라. 라고 맡기는 자세가 진짜 중요하다. 그럴 때 일이 이루어진다. 물론 맡기고 대충 놀아라 이 말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더 잘 알 거야. 그냥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나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다 라고 하고 꾸준히 성실하게 열심히 하라고. 아까 말한 그 존 우든 감독도 똑같은 맥락 아니니? 내가 이 판에서 무조건 이길 거야. 나 지면 큰일 나. 이러면서 우와 잘해보자. 파이팅. 나 우승할 거야. 이게 오히려 독이 된다고. 성실하게, 성실하게, 꾸준히, 감정 요동치지 않고 그저 열심히 꾸준히 연습하고 그 다음에 전기에 최선을 다하고 이 자세가 그리고 자기 맡은 포지션에 자기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해라. 그게 결국에 우승으로 88연승을 만들어내는 비법이다라고 하시잖아. 이해가?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? 여러분 뭐 플래너부터 시작해서 뭐 핸드폰에다가 막 대학 마크 찍어놓고 막 붙여놓고 막 책상 앞에 막 와 막 해놓은 것들 있죠. 이제 여름부터는 말이야. 때. 난 그게 맞다고 봐. 진짜로. 잠깐 대학을 내려놔. 선생님 내려놓으면 저 그 대학과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? 아니. 내려놓으면 가까워질걸. 이거 아니면 안 돼. 그러면 더 멀어질걸. 더 멀어질걸. 여러분 열정 갖고 일하는 건 다 맞추어야 하수들이나 하는 거야. 알아? 진짜 고수는 프로는 이거 화이팅! 하자! 이러지 않아. 진짜 고수들은 프로들은 말이야. 그래 성실함과 꾸준함과 평정심을 유지한 채 열심히 잘해. 오, 화이팅! 이러고 뭐 감정 요동치고 이건 다 맞추어지 하수들이 하는 거지. 그렇지 않아? 내 저번에 한번 읽어보고 내가 웃은 거 하나 있어 글 중에. 얘들아 토끼는 말이야. 토끼가 화내면 어때? 웃기죠? 토끼는 화내도 하나도 안 무서워. 근데 말이야 사자는 웃기만 해도 무서워. 사자 돼야 되지 않겠어? 토끼 될 거야? 무서운 척하고 인상 쓰고 막 하나도 안 무섭잖아 토끼. 무서워? 웃기지 않아? 근데 사자는 뭐라고? 사자가 쓱 웃어봐. 막 생각만 해도 무섭죠. 네. 사자 돼야지. 그게 프로야. 알았어? 그러려면 우악 화이팅. 나 이번 여름방학 때 뭐 다 끝낼 거야. 이것도 끝내고 저것도 끝내고 뭐 이렇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 커리 타고 저 커리 타. 자나 그냥 차분하게 내가 지금 뭐가 약하지? 내가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지? 아 내가 이 공부가 너무 좀 부족했던 것 같네. 내가 너무 파이팅만 했지 제대로 하질 않았네. 한번 제대로 된 공부를 이번 여름방학 때 요렇게 해서 끝내보자. 요렇게 차분히 꾸준히 성실함을 가지고 열심히 할 때 이번 여름방학 때 끝나고 난 다음에 대박이 터질 거야. 구평 가서 대박이 터질 거야. 뭘 끝내고 어떻게 끝내고 뭐 어떻게 여러분 그런 계획표 겨울부터 짜봤잖아. 그게 되든 그렇게 짜는 계획표 짜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? 그 상담 시간이 아깝지 않아? 겨울에 막 해봤잖아.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하고 이거 끝내고 그때 짠 계획표 가서 봐봐. 웃기지 않아? 그렇게 딱딱딱 끝내면 땅? 그때 계획표 되려면 지금 여름에 뭐 해야 돼? 다 끝내고 여러분 킬러 문제 풀고 모의고사 맨날 보고 있어야 될걸? 그렇게 안 되잖아. 근데 이번 여름에 그 짓을 또 해. 그리고 그거 짜는데 시간을 그렇게 많이 소비해? 그러면 안 되지. 그치? 자,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? 여러분 이번 여름방학 때 잘 보내셔야 돼. 잘 보내야 돼. 그럼 이번 여름방학을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진짜 제대로 된 공부를 꾸준하고 성실하게 아주 열심히 많이 해야 돼. 알았어? 그럼 성공하는 거야. 뭘 끝내고 내가 그래서 멋있게 이거 할 거야가 아니라 그냥 지금 하던 대로 더 열심히 더 많이
생각하고 고민하고. 공부는 내가 하는 거잖아. 펜 잡고 열심히. 알았어? 진짜 계획표 짜는 시간도 아우 아까워. 이거 왜 짜고 있니 내가? 이거 하나 더 푸는 게 낫지. 어디 무슨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그 누가 쓴 건지 댓글 알바들이 쓴 그런 글 갖다 읽어보면서 어, 그렇구나. 이럴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풀고 더 생각하고 공부하고. 그거 맞지 않아?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? 그렇게 성실하고 꾸준하게 열심히 하시는 열정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수들이나 하는 짓 말고 고수들이 하는 그런 공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웃기만 해도 멋있는, 아 멋있느냐 무서운 사자 되시길 바래. 알았어? 화내는 토끼 말고. 아시겠습니까? 자, 힘내서 열심히 할 수 있죠?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. 이번 여름방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. 이 캐스트가 여러분한테 진짜 인생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. 이 캐스트 들은 여러분 진짜 복받은 거고 이번 여름방학이 이 캐스트를 봄으로 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점수가 오를 거야. 난 그걸 믿습니다. 여러분.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강의에서 우리 만나도록 합시다. 감사합니다.